집안 가중 자체에 내가 신줄이 있다 보니까, 언니야, 내가 사는 게 반란이 많을 거야. 1부 종사도 안 되고, 2부 종사도 안 되고, 응? 3부 종사, 4부 종사,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,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못할 거예요. 내가 몸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, 가면 갈수록. 내가 왜 이렇지? 흐린 정신이 너무 앞을 가리고 있고, 응? 갔다 오셨어?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네, 지금 2년 다 됐어요. 이혼하고 이혼한 게 언제야? 예, 2020년 12월이요. 새로 만난 남자는? 21년도 1월인가. 엄마. 헤어지자마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바로 만난 거야? 아니면 네. 그걸 치고 있었던 거야? 아니죠. 새로 만난 거죠. 새로 만났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나? 어떻게?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기 상대자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만나봤었거든요. 친구야? 아니죠. 그럼. 남자친구.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같은 나이냐고. 아니죠. 많아? 예. 왜 그랬노? 소리가 난다, 엄마. 내 남편이 아무리,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다 하고 살아왔다지만, 저쪽 집안 가중 자체에서, 그러니까 옛날에 전 남편의 정신은 잘 모르겠지. 모르겠지만, 저쪽 집안 가중 자체에서 내가 꽃가리 내려오고 있어요. 언니 집안 가중도 세기는 하지만 직성이 높고 신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집안 가중의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뭔가 대물림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. 응? 그치? 울지 마, 언니. 떨리네요. 왜? 너무 불안하고 모르겠어요. 내가 무당이 안 되면 내 새끼들이 무당이 돼야 될 정도로의 꽃갈이 세게 들어와요. 휘청휘청 할 정도로. 응? 언니 안 아프나? 네, 여기저기 아파요. 그게 참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시댁 식구의 신을 모신다 안 모신다 그걸 떠나서 우리 집도 신명줄이 있고 저쪽에도 신명줄이 있고. 우리처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언니야, 내가 지금 안 하니까 내 밑으로 판란이, 그러니까 동발이 많이 날 거예요. 응? 내 자식으로. 그지? 동발이 많이 난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엄마가 가로막고 서 있어. 다행히.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이 몸수가 아프고 끓일 수밖에 없어요. 들어 누울 텐데, 네, 맞아요. 거두세요. 조상이 양가에, 그러니까 본인이 있으면 양 사이드로 뱀이 양쪽으로 휘어감아서 언니를 확 목을 쪼고 있으니까 내가 이 머리 끝으로 혈이 안 돌아서 눈도 뭐라 해야 돼? 침침하고, 머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, 토할 것 맞아요. 같고, 메스껍고, 선택을 잘못했다, 언니야. 미안한데. 응? 지금 또 들어와 있는 이 남자의 형국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이집 기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것도 감당하기가 힘든데, 요것까지 감당하려니까 이게 엎친 데 겹친 겹으로 완전히 내가 형국 자체가 바닥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지하 세계에 있는 거지. 왜 그랬노, 언니야? 모르겠습니다. 저도 제 마음 가는 대로 했지만, 사실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. 남녀 간에 한 이불 송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돼요, 엄마.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되고 혼자 살면서
그냥 친구처럼 밖에서 이렇게 만나고 뭐 하고 하는 건 괜찮아.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돼요. 애인을 두고 뭐 하는 거는 언니도 외로운데 나도 세상 여자다 이가.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연애하고 싶지 당연히. 내 전남편은 바람도 피고 뭐도 하고 뭔 거 다 했네. 술 먹고 바람 피고 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서 내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고. 그지? 근데 그걸 잠재울 수밖에 없었 그 방법들도 많았거든요 언니. 이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잠을 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게 많았거든. 근데 왜 그런 거를 해결을 안 지었을까라고 나는 안타까운 것밖에 없어.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. 그러면 헤어진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니가 내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데 언니가 그 처신을 똑바로 못하니까 저쪽에서 완전히 확 치고 올라오니까 언니가 내 몸이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지금도 방법은 있어요 언니. 그러니 조금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. 정리를 야무딱지게 선을 꺼서 딱딱 꺼놔야 될 것 같아. 안 그러고는 언니 계속 언니가 힘든 형국밖에 될 수가 없어요. 엄청 어지럽고 엄청 힘들어요. 숨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힘들거든. 위에 산호 매일매일 약 잡나 약 먹나 언니야. 약 뭐 우울증약. 좀 끊으면 안 될까? 이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나? 그냥 두통약을 조금 먹고 우울증약은 조금 끊었으면 좋겠어요. 이러다가 언니 이거 자꾸 먹으면 내가 하는 일마저도 다 막히고요.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의욕 다 내려가요. 우울증약은 내 몸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. 언니 같은 경우는. 의학적으로는 언니가 그 약이 필요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 언니를 바라봤을 때는 그 약 자꾸 먹으면 내가 내 목숨 끊는다. 알겠지? 그 정도다 언니야. 절대로 그 약 끊으라. 근데 자꾸 앞으로 가네. 뒤로. 지금 정리를 조금씩 마음을 단두리를 해서 언니야 상반기 이제 한 3, 4월이 되면 될 때에 지금 있는 남자와 조금 떨어져서 사는 게 맞다. 그래서 지 갈 곳 가라 하는 게 안 맞겠나? 그렇게 할 자신 있나? 나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 갈 곳은 있나? 예, 부모님 댁에 살다 왔기 때문에. 지금 능력 없는 남자를 만다 선택을 했었고. 그래서 언니 니가 멍청한 거야. 이양지사 다시 시집을 갈 것 같으면 능력 있거나 괜찮은 사람한테 가지. 내 마음 힘든 거 그거 토닥여 주는 거 그 남자들 다 안다. 그렇다 생각 안 하나? 맞습니다. 그 왜 그랬노 소리가 나는 기라. 응? 저쪽 집안에 내 전남편 이거에 대해서 이쪽 집안에서 이양지사 그래 니 요 들어와서 개고생했다 아 스이나 놓고 고생했다 그럼 좋은 남자 만나라 하고 내 보냈을 때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지. 근데 지금은 그 집 조상도 요 집 조상도 내 조상도 다 얽히고 설켜서 내가 숨이 쪼여져 들어와서 내가 죽을 형국인데 살아남으세요. 어디 여기저기 댕기지 말고 아시겠죠? 이사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물어봐.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미용인 것 같은데요. 또 막상 하자고 덤비니까 몸이 좀 안 따라줘서 이게 직업이 저한테 맞는가요? 직업은 맞아요. 내가 뭐 뾰족한 걸 들어야 되고 날카로운 거를 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언니가 당장 이거를 하기에는 내 정신이 아니에요. 남의 머리 잘라주다가 무슨 빡빡머리 깎아주게 생겼는데 언니 지금 가위 들어갖고 남 발이 깐 거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쫙 다 깎아주는 거 줌머리처럼 깎아주는 거 그거는 잘할지 몰라도 이쁘게 깎아주는 그런 정신은 못 된다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부터 하세요. 약부터 끊으세요. 약부터 끊고 그리고 언니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.
정리할 거 조금 정리해놓고 내 주변도 정리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정리를 좀 하시고 아니 너무 희어감고 있다 조상들을 알겠지? 네. 이름 모를 조상들이 너무 많다 아시겠죠? 마음이 좀 어때? 긴장을 왜 이렇게 해? 모르겠어요.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평소에도? 예. 아니 그저께는 남자친구가 아팠는데 제 증세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. 근데 보내래 언니야. 내 보내래. 가까지. 언니야 내가 상복을 입거나 내가 간에 들어놓을 형국이란 말이야. 어? 좀 그거 해야 돼. 조상 정리를 좀 하세요. 어? 그 남자친구랑 일단 제일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나중에 나가시면서 명함 하나 챙겨가세요. 그래서 전화를 주세요. 그 자꾸 의논공론을 좀 하세요. 그리고 그쪽 저쪽 무당 집안이잖아. 그러니까 거기 자꾸 엮여봐요. 언니 좋을 게 하나도 없다. 어? 애들도 애들이고 막내는 그냥 엄마가 기억에 내버려 두는 게 나을까요? 근데 신경은 써줘야 된대요, 네, 엄마. 맞아요. 신경 써주죠. 전화도 하고 가끔씩 만나고 그래요. 애는 어디 있는데 그러면? 애 네, 기장 쪽이에요. 기장 쪽에 있고 네, 본인은? 전 망미동. 무당도 잘 만나라, 진짜로. 네, 요 어저께 어떤 아 왔는데 연제구 그쪽에 막 사기 무당한테 당해가지고 우리가 막 고소 대신 해주고 막 그랬거든.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, 엄마. 어? 힘내고 약부터 끊으세요. 노래 한번 해봅시다.